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중국이 부동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면 황하강이 범람하면 왕조가 바뀌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 나라 덮어버리는 것이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서의 인식은 아직 생산이 마이너스도 아니고 소비가 2.5% 마이너스도 아닌데 저 난리를 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각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뭐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 민심의 향배가 너무 괴리가 컸다. 예, 인덱스 네. 30. 요즘에 가장 바쁠 것으로 예상되고 바쁠 것이 확실한 분,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근 한 달 동안에 뭐 컨트리 가든 때문에 더 촉발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오랫동안 중국을 보고 계셨던 전병서 소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유행병이 하나 도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라고. 근데 독감 환자하고 말기암 환자는 구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중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근 한 달간은 뭐 40년 만에 끝났다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독감 환자를 말기암 환자로 오인하면 실수한다. 예. 아, 그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중국의 지금 상황이 네.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경제가 끝났다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방송에서 한국 경제 얘기하셨지만 6.3% 성장하는 나라가 끝이 났으면. 1.4%, 1.2%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냐. 아. 뭐 거기에 간단한 답이 있고요. 예.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생산, 소비, 생산, 뭐 투자 다 우리 지금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중국은 소비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생산 마이너스 아니에요. 12% 하다가 2%로 떨어져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선글라스 끼고 보면 뭐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데 돈을 앞에 놓고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그 사이 우리한테 거만함, 무례함, 오만함이 있어서 이 분노하고 또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데이터는 냉정하게 봐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실수한다. 그래서 거기 간단한 예가 이런 거죠. 40년 만에 망했고 시한폭탄이라서 꼭 터질 나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왜 장관들을 줄줄이 다 보내냐. 그게 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는데 예. 가장 최근에 미국에 중국을 방문한 장관이 러먼드 상무장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 상무장관이 어디를 갔냐 그러면 북경에서 끝나고 나서 상하이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뭐 별 관심 없어 안 보지만 어디를 들렸고 어디서 얘기를 했냐 보면 디즈니랜드를 만나고 그 상하이에 보잉 공장이 있어요. 예, 예. 기자회견을 보잉 공장에서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사이에 뭐 그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그거 지금 하면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미국을 벤치마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뭐냐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디커플링을 얘기했다. 리스킹인데 그렇죠. D자 이후가 뭐가 있긴 한데 차이가 뭐냐. 그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곧 시한폭탄인 나라에 장관들 줄줄이 보내는 것 그리고 통상 무역을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왜 상하이를 갔냐고 그러면 바로 그 디리스킹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반도체 AI 이거 빼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나갔던 것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면 관광이라는 거죠. 관광. 제가 볼 때는 러먼드는 이건 디즈니 외교를 한 거다. 그래서 이 관광부터 풀자. 중국 사람 미국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투자를 어디 하려고 그럴 때 디즈니랜드.
그리고 왜 이제 보잉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냐 그러면 그 사이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국을 번질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그 에어버스가 중국에다 비행기를 470대를 팔았어요. 그렇죠. 수주 크게 했죠. 예. 근데 보잉은 마크롱 대통령 와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보잉 한 대도 못 팔았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매년 2, 300대 사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비즈니스의 스탠스가 뭐냐면 바로 디즈니 외교, 보잉 외교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고서 최근 한 달 동안 우리가 너무 과하게 그 얘기를 하고 또 흥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펀더멘탈한 이슈는 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뭐 비그이안이나 이런 데 지금 뭐 7천억 규모의 뭐 사실 뭐 디폴트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디폴트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부동산 발로에서 그 펀더멘탈하게 혹은 이렇게 중간에 어떤 다른 게 삐끗하면 또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박정희 작가님 그 질문지도 그게 있던데 그 중국발 서브 프라임,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 제가 볼 때 이건 좀 식상해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중국은 서브 프라임이라는 상품도 단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어떻게 나냐. 그리고 말씀하신 리만 브라더스는 중국 증권사가 부도나야 되는데 중국 증권사 멀쩡해요. 그리고 답은 이겁니다. 그 빅고이엔의 중국 100대 기업들 매출액 중에서 비중이 5.2%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완다, 예. 헝다, 뭐 부도 신청했다고 하는 거. 이거 두 개 다 합쳤을 때 세계 토탈 100대 기업의 마켓쉐어가 6.7%입니다. 그래서 93%하고 이제 7%의 차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국 정부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조세희 작가가 쓴 난정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예. 제가 볼 때는 미장공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중국의 정책을 바꿨고 내수를 바꿨다. 무슨 말씀이죠? 빅구엔이 네. 그 회장이 양고창이 그 17살까지 신발을 못 신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이 그 광동성에 있는 건설회사에 타일 붙이고 미장하던 미장공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만 내버려뒀으면 중국이 아마 뭐 정치에다가 이제 개념이 그 가치나 이념을 많이 부여하면 이게 왜곡이 되죠. 예. 중국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공유경제라는 것을 아젠다로 잡고서 이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예. 그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빅구위원의 부도입니다. 그런데 빅구위원의 부도를 자세히 보시면 빅구위원의 채무구조를 보면 73%가 국내 부채고 예. 27%가 해외 부채예요. 얼마를 부도냈냐 그러면 10억 불을 부도낸 것도 아니고 10억 불에 4.2%, 4.8% 이자 그것도 반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예, 예. 이걸 부도를 냈어요. 액수는 크지 않죠. 그리고 예. 그것을 해외 상장된 걸 부도를 냈다고요? 홍콩에?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상책선에서 생각을 하면 국내 채권의 만기가 훨씬 더 많이 돌아오고 이자 지급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부터 부도를 내는 게 맞죠. 예, 예.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빅구위엔의 이 노련한 패가 숨어있다. 아, 그래요? 정부로서는 이 민간기업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민간기업 건설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곱방기 단길 건데 해외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거 아.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찍은 겁니다. 어젠가 보면은 빅구엔이 국내 채무 다음 달에 만기 돌아오는 거를 3년 연장을 다 했어요. 아 오히려 해외 거 터트려가지고 해외 외신에서 막 일으켜서 와 문제입니다. 중국 경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외채의 이자를 먼저 디폴트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신의 한수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만 내버려뒀으면 중국 정부가 그 사이에 공무원들의 관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중국 경제 마이너스로 가고 디플레 오고 뭐 고실업이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 빅구엔의 부도를 계기로 해서 빅구엔이 8월 6일 날인가요? 예. 그 이자 부도를 내요. 한 달 유예 기간에서 9월 6일인데
재미난 것은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31일까지 중국 정부가 제가 세보니까 27개의 내수 부양책을 냈어요. 그래서 25일 뭐 20일 정도 워킹데이로 보면 거의 매일매일 이틀에 3개씩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제가 2002년부터 20년 동안 중국 경제를 봐왔지만 이런 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빅구이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 경기의 턴어라운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싸움 시킬 때도 그렇고 상대를 흥분시키고 이 칭찬을 내 헛발질을 하는데 이 전 세계가 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고 비난하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를 계속했어요. 예. 중국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돌아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를 바로 적시를 했고 그게 코렉션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27개의 경제 정책을 낸다는 건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는 아이러니하지만 빅구이엔 사태를 계기로 N자형으로 해볼 가능성이 크다. 3, 4분기는 저게 문제가 되겠지만 4, 3분기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우리 언론에도 쏟아지지만 이게 경제정책을 왜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내서 경기를 안 살리냐고 그러는데 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강남에 일타 강사를 골라가지고 학원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성적이 오를까요? 좀 공부를 오래 해야죠. 그래서 분기 공부 정도는 쳐서 중간고사 칠 때 성적을 봐야죠. 10월 달 제가 볼 땐 경제지표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경제정책 발표한 지 보름 한 달 됐는데 이게 왜 데이터가 안 나오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과하죠. 그래서 10월 데이터를 보고서 이번 정책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중국 정부가 어떤 이제 실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뭐 40년 만에 위기 일본하고 같은 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 40년간 이 세계 수요국의 경제 위기 이걸 우리도 경험했지만 뭐 그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의 기사로 판단하지 말고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앨런 머스크하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 그 미스터 마켓 얘기했지만 미스터 마니한테 물어보면 돼요. 금융위기가 있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 가지 변화가 있죠. 주가 금리 환율이 폭락하고 폭등하죠. 그런데 정말로 시한폭탄에 이게 금융위기가 코앞에 왔다고 하면 중국의 금리 폭락해야죠. 폭등해야 되죠. 4%가 아니라 뭐 10% 올라가야 될 거고 우리 21%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환율 저거 우리 뭐 600 얼마짜리가 2,100원까지 갔는데 그리고 주가 대폭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최근 한 달간에 중국의 주가 금리 환율을 보면 그런 위기가 코앞에 왔다고 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더 드라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이건 뭐 한국 언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클릭수에 목숨을 거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에 너무 이제 그 혹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의 그 정도나 위기 정도는 이게 미국의 기업이 늘 봐라. 그 앨런 머스크가 아마 지금 얘기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인데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서 공장 빼면 중국 위험하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공장 빼고 기술 빼라는데도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시던데 중국에 GM하고 포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 GM 포드가 시한폭탄의 위기고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공장을 왜 안 빼냐. 그리고 세계 최고의 IT 회사인 애플은 왜 공장 안 빼고 그냥 있냐? 이제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인들이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뭐 하루에도 이게 뭐 논조가 수없이 바뀌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갖고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네, 선생님. 아까 비교하실 때 독감하고 말기암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만성 질환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지금 당장 이게 뭐 충격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금리 높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독 금리도 마이너스 내려서 가고 있는 게 있고 위안화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여기는 일단 중국 시장이 워낙 사이즈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충격 오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조금 저성장으로 가더라도 그 시장을 공략할 유인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지금 당장 뭐 진짜 이렇게 막 충격 뭐 이렇게는 안 오더라도 정말 이렇게 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를 반등시키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걸 반등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걸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GDP의 20% 이상 넘어가는 경제 주체들 중에서 GDP 성장률이 2% 넘어가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73%란 말이에요. 73%인데 지금 전 세계 IB들이 GDP 성장률 다 낮췄는데 얼마나 낮췄냐. 5.2에서 5.1. 뭐 끽해야 4.몇으로 1%포인트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 이제 돈이 몰리는 이유는 테크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돈을 어디서 버냐면 중국에서 번단 말이에요. 애플도 그렇고 그쵸. 테슬라도 그렇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우리도 소부장 때 똑같은 이제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저것은 지금 이제 중국이 두 자릿수 13%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최저가 2.3, 금년에 한 뭐 5% 뭐 못해도 4%를 한다는 얘기인데 4%면 역대 연간 기준으로 최저 성장 맞아요. 근데 두 자리 성장, 13% 성장했던 것이 장쩌민 시대인데 장쩌민 시대 GDP하고 지금 시진핑 시대 GDP는 26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1%는 중국이 13% 성장했을 때에 26%가 맞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이펙트를 감안하지 않고 앱솔루트 그로스 레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디크리징 한 게 아니라 디셀러레이팅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는 조금 안 맞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는 이제 저성장. 그러면 최근 10년, 최근 20년 동안에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세계 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됐냐?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중국이 세계 평균 성장률을 하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안 보고 일단은 이제 꼭지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다 이제 맞추다가 보니까 무리한 수치를 집어넣어서 자꾸 이제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빅구이엔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마 2021년 9월 달에 한국 언론을 찾아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서브프라임부터 시작을 해서 모기지부터 경제위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빅구이안, 지금 빅구이안의 채무 구조하고 채권의 그 부채를 보면 한 1조 4천인데 헝다는 뭐 2조 3천인가 그래요. 그래서 헝다도 거덜났지만 멀쩡하게 지금 있고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데 1조 4천 정도가 문제가 됐을 때 중국 경제가 넘어간다? 이건 너무 사실은 과장이 돼 있죠. 그럼 어떨까요? 네. 저도 좀 기회를 주세요. 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프레임을 짜놓고서 중국 경제에 대한 폄하라든지 또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운영의 시스템 예를 들면 갑자기 마윈이 사라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이라는 게 사실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고양되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2년 동안 뭐 시가총액이 뭐 엄청나게 사라졌죠.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합리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진전이 멈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 국가에서 성장률이라는 이런 관리할 수 있겠으나 그 건강성이라는 게 굉장히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예리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
그 3년간의 문제는 특히 금년 들어서 내수가 확 죽는 이유는 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서비스에 약한 공대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창업자인 모택동을 뺀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 다가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공대 출신 CEO들이 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시방서를 내주고 컨베이어 벨트 돌려서 물건 만드는 데는 아주 잘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서비스업이 GDP의 50%를 넘어가요. 소비가 GDP 교도의 그 66%,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7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에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들 이 노동자를 다루는 데서 이제는 민간 기업의 소비를 쥐고 있는 핵심이 바로 지금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런데 이걸 잘못 건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서 안 보지만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중국이 부동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3년간에 보통의 경우는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경기에 관한 부양책이든 억제책이든 1년 넘어가면 그건 조정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정치 아젠다에 같이 함몰이 돼서 공동 부유라는 것을 3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치료하냐는 문제도 이것도 빛의 속도로 전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건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 얘기를 3년 동안 했다가 이번에 그걸 싹 뺐어요. 됐죠. 예. 그러고 나서 금융기업들한테 부동산한테 다 대출해줘라.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데 이제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뭐 30% 40% 선수금 내고 70% 30년 모기지로 사는데 그거 어젠가 하랜가 보면은 30% 20% 다 낮춰라. 그럼 그만큼 부동산 구매력이 순식간에 3분의 1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3년 내리에 규제했던 것을 더 이상 이제 규제 안 한다. 그리고 사람 뽑아라. 이제 이렇게 전환을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료들이나 지도자들이 생각을 바꿀 시간적 여유를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바보야 경제는 다 통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이것은 민심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면 황하강이 범람하면 왕조가 바뀌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 나라도 엎어버리는 것이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서의 인식은 아직 생산이 마이너스도 아니고 소비가 2.5% 마이너스도 아닌데 저 난리를 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각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뭐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 민심의 향배가 너무 괴리가 컸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20년 만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산당이 그 14억 인민의 손가락은 통제할 수 있어요. 서버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면 다 통제할 수가 있지만 이 핸드폰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부터 있는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 민심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는데 중국의 모든 정책이 포커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경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것은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보는데 딱 한 가지 지시만 봐라. 은행 예금이 언제 줄어드는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4조 위안에 경기 부양책을 써서 2008년에 6%로 떨어졌던 걸 12% 확 올렸는데 왜 이번에는 그거 안 하냐. 그게 부채 때문에 그렇지. 너희들 재정 구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는데 중국은 부채 한도가 없어요. 당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데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일본이 250% 넘고 미국이 130% 넘는데 중국은 뭐 70%가 안 되거든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가는 이제 중국 정부가 봤더니 최근 1년간 은행의 예금 순증이 30조가 늘었어요. 30조면 얼마냐 그러면 중국 GDP가 120조면 25%예요. 그래서 2008년에 4조 위안 퍼넣었을 때 GDP 18%를 푼 겁니다, 돈을.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는 25%를 풀었는데 돈이 안 돌아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2008년에는 제조업 중심, SOC 중심이지만 중국에 지금 SOC 거의 다 깔렸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 GDP의 72%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를 올리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30조의 자금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얼마나 줄어드냐가 이게 민심이고 이게 경제정책의 승부고 여기에 주가든 경기든 다 달렸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중국 경제 자체도 그런데 아까 소비 중심으로 가고 내수 중심으로 갔을 때 우리는 중국에다가 중간재 수출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경제의 어떤 상황하고 우리 경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경제 구조상의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경제는 중국 내수가 나빠지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재를 팔기 때문에 부동산이 나빠지면 더 이제 크게 타격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은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탈중국 얘기를 하지만 탈중국이 아니라 감중국하고 진중국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중국, 진중국. 줄이고 예.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건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1,400만 대 사는데 중국이 2,680만 대를 사고 우리 전기차 갖고 그 난리를 치지만 작년에 미국이 99만 대 사고 중국이 680만 대를 샀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없어서 이제 성장성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하면 공장 빼고 대출하는 게 맞아요.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우리 경쟁력이 안 돼서 빠지는 것을 탈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되는 많은 부분에 제가 볼 때 50% 이상은 우리 경쟁력의 이슈를 탈중국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동차, 가전, 핸드폰, 노트북, 전기차, 배터리 세계 최대 시장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손을 빼면 어디서 물건을 팔래? 이제 그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중국이 커지는 시장에 우리 경쟁력 높여서 다시 들어가는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뭐, 이야기. 시간만 좀 더 확보가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한국과의 경쟁 관계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